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다니엘 최대지. 나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하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성전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럼 보장도 주시는 노하게 하시고 让我们能够向你献上祷告。 말씀 부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感谢你让我们能够持定话语。 모두 이 모든 시간 시간이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愿此刻所有的时间，求主来亲自掌管。 오직 주님께서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옵시며.因为唯独主来做这个时间的主人。 영적으로 우리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 도와주셔서. 帮助我们，让我们在属灵上能够打开眼目。 우리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让我们的想法能够打开。 우리 마음이 더욱 더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帮助我们，让我们的心门能够更加的敞开。 인마음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저희를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帮助我们，让我们的所有的人能够明白一切的道理。 하나님 응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셔서. 帮助我们，让我们能够身在神的以马内利的奥秘当中吧。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기도드린 다가오. 지난주 우리가 수련회 갔었어요. 나上周我们去了灵修会.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我分明的告诉过各位. 성령을 입어야 되죠. 为什么要受圣灵啊? 분명히 입어야 돼. 为什么要能力? 우리 왜 증인이 돼? 我们为什么要做证人呢?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천명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分明告诉过各位，如果没有听天命的话，这一切都没有用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아래일을 보지 않고서는 성령 받을 이유가 없다. 如果没有见到天国的事的理由，就没有理由受圣灵了。那他们的성령을잘못이용하죠。那他们很多人就错误的怀用圣灵。내문제해결해주세요。那为了解决自己的问题。내세상문제해결해주세요。那请你把眼前所见的解决了吧。有십자가주님께서다끝냈다고예수。那耶稣在十字架上说已经都成了呀。다끝난거예요。都成了。끝난걸로고사람들이자꾸응답받으려고애굽을나가지않은상태에서 자꾸애굽안에서기도하는。那已经结束了，但是为了解决这个问题呢，已经是还是身在埃及当中，为了解决这个问题而祷告。피를 발랐으면 가난 가셔야 됩니다. 那如果抹了羔羊之前，一定要走向迦南。갈 때에만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那去的时候呢，才能有圣灵做工。 갈 때에만 홍해가 갈라지. 那去的时候呢，红海才会打开。 갈 때에만 만나 주시. 那去的时候呢，才会有玛拿赐下来。 애굽에는 만나가 없어요. 埃及是没有玛拿的。 애굽에는 그 불기둥 문둥이 없습니다. 那埃及呢，没必要有火柱和云柱。 나가지 않고 우린 자꾸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죠. 因为我们没有走出去，总是求，所以才没有应允。 나가는 게 뭐죠? 那什么是走出去呢?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就是向神的国，然后按照神的旨意向着他去。 신앙생활은 那信仰生活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거지. 不是我跟随神。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 게 아니시. 不是让神跟从我。 우린 자꾸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길 원하시. 我们总是愿意想让神跟着我，对吗？ 이거 해주세요. 那给我这个吧。 저거 해주세요. 那给我那个吧。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那我做了主人之后呢，又在做这样的祷告。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上周我告诉各位。 천명을 찾아내라. 要找出自己的天命来。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명 주시게 돼 있어. 나 신을 예수라 이등을 쓰게 되 때문에. 그렇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천명을 주게 돼. 나 회복을 신의 형상 신 이등을 쓰게 되. 천명이 뭐라고요? 저 천명이 뭐? 권세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就是 반성, 지리와 정복. 너희들 분명히 내가 정복할 것이 있고 다스릴 것이 있고 권세할 것이 있어. 你一定会有我需要去征服和治理还有繁盛的地方。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으면요. 这是上周的信息。 오늘 뭐냐면요. 今天是。 흐름적인 겁니다 지금 메시지. 我们现在已经都在这个流向里面。 천명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天命应该如何去抓住，应该如何去跟从。 오늘 말씀은 다니엘 뜻을 전했다는. 那今天话语当中，但以理可说，立志。 그게 천명을 잡는 첫 시작이다. 那这就是我们抓住天命的第一个开始。 이해되시 듯입니다. 希望各位能理解。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今天给我听话的时候。 내게 준기도. 천명을 주셨고 神已经赐给我天命了 주셨고 又赐给我使命了又赐给我使命了那抓住这些往前走的时候神一定会赐给你做前节말씀드렸습니다上周告诉各位주는그리스도시요主是基督再一天要고백하게되면那是永生神的如果告白的时候神立刻会赐给你那一番特技呢雷鬼的时候 那这是在磐石上我要建造我的教会。那阴间的权柄断不了圣火。내가내게천국열쇠주겠다그랬어我要赐给你天国的钥匙。열쇠왜줘요为什么要给你钥匙呢为什么给你교회세우라고천명을줬으니까열쇠준거야赐给你天命了所以才赐给你钥匙천명을줬으니까성령을주는겁니다因为给了你天命所以才赐给你圣灵因为已经告诉过你天国的事所以才要赐给你圣灵那성령은 나를 인도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나 성령의 유이 나 인도하고.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나 바로 데려다 놔리는.
하나님 나를 새로운 데 인도하시네. 나를 데려다 건설 천국의 시상에. 그죠? 되면 거기.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저주스. 하나님 놀라운 뜻이죠. 요선 진행의 계획. 요선 계획. 그걸 뭐에 가게 하시려고 성령 주시는 거. 나서 원래 나면 다도 지금 목표를 지키고 성령. 우리는 그걸 몰라. 다시 오면 지금 부지. 우리는 그걸 자꾸 내 문제로 못 기도. 나 조금 원래 자기의 문제를 다가가. 내가 또 주인이 돼가지고 나 오히려 쫄아 자기의 주인. 나가진 않고. 나 부출시. 내가 원하는 거. 나 원장 더더 목표. 나 我的 목표. 내가 좋아하는 거. 어서 喜欢的. 그 뿌리 체질 관련 하나 안 받기 아빠가 있는 데서 항상 선영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거냐. 나 근 큰 기사 한 명 감별의 상황자 祷告的时候 才没有应允. 저 오늘 다니엘이 보는 응답을 받으시네. 나 지금 그 영 멍도 다니엘이 소 멍도의 인연. 어렸을 때요. 다니엘이 小的时候. 자, 사도행전 사도행 1장 8절이 모든 열쇠죠. 나 신전 1장 8절은 所有 일체의 열쇠. 다니엘서 1장 8절이 모든 열쇠죠. 나 다니엘이 소 1장 8절은 일체의 열쇠. 다니엘이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야. 神让我们看到但以理智之后神是如何去做的 다니엘은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하니까 那但以理智之后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을 정하니까 仰望神理智之后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那我要如何去做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난 이건 할 수 있잖아 我什么都做不了但是我这一点我能做到 해야 되겠다 我要做这个 뜻을 정했더니 8절이잖아요 那理智之后 这就是第八节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那立刻神告诉他什么呢 그죠 9절 第九节 하나님이 이렇게 那神使这么讲的。그다음에 17절에 뭐예요? 那17节。 하나님이 这就说神使。 그러니까 8절을 뜻만 정했는데. 那八节当中，他只是定立，立志而已。 8절부터 9절부터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那九节开始，那神一直在说工。 그래서 다니엘이 세 가지 응답을 받았어. 那다니엘呢，蒙到了三个应允。 9절에 뭐죠? 那九节怎么讲？ 은혜를 받아. 首先得恩惠。 17절에 뭐죠? 那十七节是什么呢？ 지혜가 들어와. 那有智慧领导他。这个之前我也讲过。知识和智慧是不一样的。知识是什么？知识是。世上的过去的，就是知识。他们经历的。他们观察的。那神人们所研究出来的。把它综合在一起就是知识。我们把它称为知识。那也就是说是过去的。 반드시 필요한데. 나 저실 거예요. 一定要从上赐下来。那实际就告诉他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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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 수 있어. 하나 뒷방주비래. 뭐가 있으면? 요什么的时候? 지혜가 있으면. 有智慧的时候. 다니님은 지혜를 얻었어. 나 다니님은 얻었어 지혜. 세 번째 뭐죠? 나 第三个 마지막 21절입니다. 나 最后一节 21节. 21절에 뭐랍니까? 21节 怎么讲呢? 이 말 하나님이 다니 누구죠? 21절. 21节.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느니라. 나 다니엘은 이지 후시도 쥐루스 왕 5년. 이게 뭐가 중요하다면? 나 저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해. 아, 중요한 제주화. 그 말은 뭐죠? 제주화 무슨 뜻이나? 1절에 보니까요. 1절. 1장 1절에. 1장 1절. 누구 안에 사왕이? 나 第一任是 尼布甲尼撒王. 21장은 고레스 왕 나왔어. 나 21节는 说是 쥐루스. 그 가운데 왕이 두 명이 더 있어. 나 其中 중간에 还有 2个 왕. 그 왕이 4명이. 이거는 4个 왕. 그 말은 뭐죠? 무슨 뜻이나? 왕 네 사람을 삼켰어. 也就是说他服侍了四个王。근데요 역사를 보면요. 나 历史当中可以看到. 왕이 바뀌면 신하가 다 바뀌어요. 一般是王换了的时候，大臣都要换一遍，对吧？그렇죠，是不是？ 왕이 새로 부임을 하면. 如果新的王登基了。 밑에 있는 부하들 다 바뀌. 那下面的那些个大臣都要更换的。 다니엘은. 但是丹尼尔。 왕이 네 번이나 바뀌는데. 那有四个王的换位。 그때까지 있어요. 但是呢，这个丹尼尔没有变。 그럼 뭐죠? 那什么意思呢？ 왕 네 명이 이 다니엘을 원한다는. 也就是说，四个王都愿意得到丹尼尔。 뭐가 있다는 거죠? 是什么意思呢？ 뭐가 있다는 거? 那肯定它里面有所不同。 그리고 네 왕이 뭘 봐요? 四个王看到什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他们看到了神与他同在。 그렇죠. 对吗，各位？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부 가운데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왕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왕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야브라함, 이삭, 야곱, 야구, 요셉, 요셉 네 명이요? 즉 전부 왕을 만나는 전부都见到了王 모세 모시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 왕을 만나요. 전都是遇到王 중요한데 이 말. 这很重要，各位。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있어요. 那神真的与我们同在。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那神与我同行。 내게 천명 주시라고 그 인도 받으면. 神要给我天命，我蒙恩带领的时候。 우리의 방향 뭡니까? 我们的方向是什么？ 왕을 바꿀 수 있어요. 我们可以能改变这个。 왕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我们可以说服王的心。 왕들에게 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我们可以将影响带给我们这些王。 그 여기 있어요. 这些呢，我们身上是有的。 우리만 할 수 있어요. 只有我们才能做得到。 이거부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希望各位能够抓住 우리 뭐가 필요해요? 我们需要什么呢? 천명이 필요한 거예요. 我们需要天命. 이거 되게 시작됩니다. 希望各位能理解. 오늘도 염려. 아, 내가 뜻을 정해야 되겠다. 那从今天开始，各位要立志. 뜻을 정해야 되겠다. 我在我所能之处呢，我要立志. 어린 나이 다니엘도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年小的丹尼尔立志的时候呢，神在他身上是这样动工的. 어떤 역사요? 怎么样的作为呢? 바로 들어와. 那马上又作为了. 8절에 뜻을 정했는데 바로 구절에 들어와. 那八节立志之后呢，九节就有应允. 하나님이 얼마나 급해졌던지요. 神急切到什么程度呢? 바로 들어옵니다. 那立刻给他. 바로 역사들은 말이에요. 马上就做工了. 뭐니까? 做什么的时候? 뜻을 정하니까. 立志的时候. 염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룬다고 얘기하잖아. 那我们现在不说要成就成果的事吗? 누구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 나 거울 영화 什么样的事? 교회 크게 있는 겁니까? 나 바教회 建大大的? 그것도 그렇겠죠. 나 当然也算. 처음에 시작이 있어요. 但是第一个要有开始. 나라 일이. 神国的事的开始. 뭐죠? 什么呢, 各位?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让别人看到神与我同在, 这就是神国的事. 그게 시작이 되죠. 这应该成为我们的开始. 하나님 나와 영접해 때문에. 如果我们已经接待了.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他已经住在我们里面了. 계시면. 如果住在我们里面. 나도 보고 남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일이. 让别人看到神与我同在, 这就是神国的事的开始.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我经常讲.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보이나? 那神与我同在，你们能不能看见？ 사람들이 보고 있나? 那别人有没有看到？ 그게 보여지나? 别人有没有看见？ 왜 안 보여지지? 如果为什么看不见呢？ 고민하시네.这个呢，各位一定要去苦恼。 그저제우사모하고사모양이만일 보이니 내 이만 물어보잖아요.我以前跟师傅经常问啊，你能不能在我身上看到我的隐瞒能力？왜누구너 보이냐? 跟我的孩子也问的。 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那不我不为了能让他们看到而努力。 근데 전 느껴요. 但是我能感觉得到。 제가 알아야 돼요. 我自己能知道。 하나님이신 거지. 那这是神做的。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这件事情人怎么可能做得到？ 체험이 와요. 那有这样的体验在我身上。 那希望各位呢要体验。 다니엘이 8절에. 丹尼在八节。 뜻을 정했어. 已经立志了。 왜 그랬을까? 为什么会这么做呢？ 8절이요. 八节当中，那八节当中立志之后呢，开始第九节当中有就有作为了。 다니엘서 누가 썼을까? 那丹尼是谁写的呢？ 누가 보고 누가 썼어요? 那路加福音是谁写的呢？ 누가 썼지? 是路加写的。 요한복음 누가 썼을까? 那约翰福音是谁写的呢？ 요한이 썼지. 约翰写的。 그럼 다니엘서 누가 썼어? 那丹尼书是谁写的呢？ 다니엘이 썼겠죠. 那应该是丹尼写的，对吗？ 그러면 1절부터 7절에 뭘 봤단 말이에요. 那一节到七节，他肯定是看到了什么了。 다니엘이 쓴 겁니다. 这是丹尼所写的。 1절부터 7절에 뭘 딱 본 거예요. 一节当中，一节到七节当中，他看到了什么？ 그걸 보니까 뜻을 정할 수밖에 없어. 他看到这些之后呢，到了八节，只能是立志。 그리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 막 역사하시네. 那立志之后呢，神开始动工了。 그 뜻을 정한 게 뭐예요? 那立志是什么呢？ 천명을 잡았대. 那就是说，他抓住了这个天命了。 이거 천명 어디 찾았다고요? 이거 천명이 누가 잡수라는 거? 이거 7절을 뭘 봤단 말이야? 나 1절到 7절, 다 看到了什么? 뭘 봤어요? 看到了什么呢? 세 가지를 봤어. 나 看到了三样. 세 가지. 看到了三样. 이게 뭐죠? 那什么? 첫 번째. 第一个. 1절과 2절. 나 1절和2절. 두 번째. 나 第二个.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到5절. 세 번째. 第三个. 6절부터 7절. 6절到7절. 그거 세 가지. 나就这三样. 그거 세 가지 딱 보고 나니까. 아!
나이가 어리지만 아무 힘이 없지만 싸울 힘도 없어 뭐 사람도 없어 자기 친구 3명밖에 없어 친구들도 다 어려 아직도 우리들은 학생들이야 배운 학생들이야 10대 소년인지도 모르지. 예, 可能也就是十岁秃头的家 아무 힘이 없어. 没有任何的能力. 내 뭘 봤어. 但是他们去看到了什么? 세 가지 봤어. 看到了三样. 제 일주일을 뭡니까? 那一加二是什么呢? 첫 번째 본 거지. 第一个看到的. 유도왕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3년이 된 해에 바벨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여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지다가 그 신들의 보문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왕 여호야김 在位 第三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来到 예루살렘 장성 围困 주장 유다왕 여호야김 并 神殿 中 器皿的 几份 交付 他 手 他就把这些器皿带到示拿地收入他神的庙里放在他神的库中좀 말이 어렵지? 那这话听起来就难了 망하려고 그래요 那这里什么意思呢 그리고 전쟁이 났습니다. 那有了战争了. 느부갓네살이 그 유다 쳤어요. 느부갓네살왕就攻打这个犹大. 유다 쳤죠. 然后就输了. 그리고 이제 다 뺏깁니다. 那所有的被夺走. 근데 뭘 뺏겨 이전에? 被夺走的什么？第二节.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뺏 얼마 뺏겨요? 那圣殿中的器皿呢？有几份被夺走了？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가지고 자기 신전에다 그냥 처박는. 那他把神殿当中的器皿拿过来，就让他放在自己神的庙的库中。 자, 기구도 없었으니까 여기서 뭘 못해요? 那没有器具了，做不了什么呢，各位？ 자, 지금 우리가 뭐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러지 않잖아요. 那现在也不杀羊，也不杀牛了，对吧？ 그럼 그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想要杀这些动物的时候需要什么，各位？ 기구가 필요해. 那需要器具的。 동물 죽이려면 칼이 필요해. 那杀动物的时候需要刀。 또 불을 피우려면 또 불 소식이 이런 게 있어요. 那想要烧的时候呢，还要有台子，还要有这些引火的东西。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합니다. 有需要各样的器具在里面。 원하려면? 那想要做什么的时候? 예배 드리는. 想要礼拜的时候。 그 기구를 갖고. 那他们把这些器具呢，全部都拿走了。 그럼 뭐 못하게 하는 거야? 所以不让他们做什么呢？ 예배를 못 드리게. 不让他们礼拜。 첫 번째. 第一个. 제사를 못 지내. 那不让他们献祭。 동물을 못 잡아. 也不能杀这些动物. 피를 내야 되는데 피를 못 흘려. 那想要献血祭，却没有这些器具。 뭐가 빠져요? 那需要什么呢？그냥 예배 드려. 那就是那么单单的礼拜。 제사 지내 말고 그냥 예배 드려. 那你不要献祭了，就那样礼拜吧。 피 흘리지 말고 그냥 해. 不要流血，就这样礼拜吧。 이게 뭐죠? 那什么意思呢？ 그리스도 없이 예배 드리란 말이요. 那让他们没有基督的前提下。 피 흘리지 말고 하나 말이요. 不要让他们有血。 그냥 무슨 말씀 들으면 되잖아. 啊，就是听话就可以了。 그냥 봉사를 활동해. 让他们服侍和 그냥 예배 그냥 예배만 드려. 那让他们单单的礼拜。 근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지 마. 但是不要以基督为中心来礼拜。 피만 흘리지 마. 那不要流血了。 알아두시겠습니다. 希望各位能听懂。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다니엘이 看到了这一点。 봤어요? 看到什么呢? 우리 예배가. 我们的礼拜。 진짜 영적인 예배가 아니구나 이거. 那不是真正的属灵的礼拜。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구나. 是没有基督的礼拜。 복음이 없구나 지금. 是没有福音的礼拜。 생명이 없는 예배구나. 是没有生命的礼拜。 말은 있는데. 虽然有话语。 율법도 다 있는데. 虽然有律法。 뭐가 없다? 那没有什么呢？ 생명 주시 그리스도가 없구나. 那没有赐我们生命的基督才有呢。 这是第一个。 알아듣으시기도 된다. 那希望各位能听懂。 뭐야?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 예배를. 那这样的礼拜呢？ 神是不会悦纳。 예배는 드리는데. 虽然献礼拜。 찬양도 다 합니다. 那虽然也有赞美。 부탁된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되면 안 되죠. 那祝福各位，我们的礼拜千万不能成为这样的礼拜。 우리는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한 거예요. 我们是每天需要基督的。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每天需要基督的十字架。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我们一定要抓住这宝血。 왜? 그거 없이는 사단이 틈을 타게 되죠. 因为没有这些的话，撒旦一定会趁虚而攻。 그 때문에 뭐야? 아,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구나. 那在属灵上，在这上面是失败的。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这礼拜是没有成功的。 하나님 못 만나지. 他们所以呢，无法见神。 하나님 역사가 없지. 就没有神的作用。 어떡하지? 怎么办呢？ 첫 번째. 这是第一个。 어린 다니엘이 본 첫 번째. 这是年轻的丹尼尔所看到的第一点。 기구가 없어서 제대로 제사를 못 지내고 드리는 그 예배를 본 거야. 那没有器具而不能完全献礼拜的这个样子。 누구 지금 뭐야? 第二个是什么呢？ 엘리트들을 뽑습니다. 那这边他们挑选了这个 聪明的애들 불러들여라. 把聪明的孩子都掳走了. 그리고 뭐하자? 然后做什么呢? 얘들 가르쳐라. 要教他们. 자, 4절입니다. 那第四节. 모든 기회를 통찰하며. 让他们具备各样的知识.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 让他们通达各样的学问、知识、聪明和具备. 뭘 가르쳐요? 让他们教学什么呢? 갈대아산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要教他们加勒底的文字言语。 그게 뭐죠? 什么意思? 이제부터 너의 언어 쓰지 마. 现在开始呢，不要用你们的语言。 믿음의 소리 하지 마. 那不要说信心的话。 세상 말만 해. 那要说世上的话。 세상 우리 여기서 배우면 고말만 해. 那只说那些在这里学到的那些东西。 세상 생각은 강만 해. 你要这个只思想世想。 절대 믿음의 소리 하지 마. 绝对不要说信心的话。 학문도 우리 학문만 해. 你学要学的也是我们的。 너의 학문 하지 마. 不要学你们的学问。 너의 학문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 那你们的学问是关于神的学问，对吗？ 그거 하지 마. 不要做这些。 우리 학문만 배워. 你现在学这个我们的学问。 세상에 돈 버는 것만 배워라. 现在只学世上如何赚钱。 네 머리는 그쪽으로만 돈 머리 쓰는 거야. 那你的头脑你要倾向 절대 말씀 보지 말고 千万不要看话语,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不要想那些神的话, 그 언어 쓰지 말고 不要使用那你们的语言, 세상 언어만 써. 你们使用市场的语言, 세상 문제만 얘기를 해. 你们只说市场的问题, 인본주의 속에서 살아. 你要生活在人本主义, 인본주의 절대 하지 마. 那不要使用神本主义. 그 두 번째. 这是第二点.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那属灵上是已死的状态. 세상 삶은 이렇게 가는. 那市场的生活就是这样. 언어가 세상 언어로 바뀌. 那语言呢变成了市场的语言. 생각이 세상 학문으로 바뀌. 那想法呢变成了市场的学问. 제가 한국에서 책을 갖고 이제 책 하나 보고 있는데. 那我在韩国带了一本书过来看. 일부러 샀어. 那我故意买的. 뭐냐면요. 요즘에 불신자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나 알고 싶거든요. 那我想知道现在不信者到底想什么. 20가지 질문을 가지고요. 那我带着20个提问. 불신자고 신자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那这上面是跟不信者和信者对话. 막 토론이 막 뭐 대화면 논쟁하는 거예요. 那互相之间对话之后开始争论嘛. 그 책을 만들어서 온 거예요. 那就是这把这本这些对话呢变成了一本书. 그걸 봤죠. 那我就看了这个书. 얘들이 어떤 생각이 어떻게 좋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我想知道他们到底有什么样的想法，我就看了一下。哦，똑똑해요。那这里面的对话真的很聪明。不信教的，不信教的하나님인가알아요。那不信者知道有神在。但是却不愿意相信。하나님이싫은거지。那是不愿意，这回事。그러니까안맞거든。因为跟世界不相符。믿기싫은거。所以不愿意信。믿기싫은건그러다하나님이저를사타지。那不愿意信，所以拿着合理性的想法去解释。그러니까복잡해요。所以呢，他们特别的复杂。얼마나 많겠습니까？ 那特别的复杂。那看这些书呢，特别有意思。内容很有意思。那你会有很多的想法。那书会带领你的想法。那把书读完了。那我们就会回到原先的位置上。这就是哲学的书。 那你的想法转了一圈。결국은뭐요？最终呢？원래그대로요。又回到了原先的那个位置上。그럼뭐죠？什么意思呢？우리인생은。我们的人生。인생은못했습니다。哎，找不到我们的人生的各位。우리머리는절대못했어요。我们靠我们的头脑找不到的。이거 되시다. 理解了没有？그걸그치고보는데요。재밌어。那看那那些书真的很有意思。똑똑해。真的很聪明。말도잘해。那说的没错。그리고결국에다시원했어요。那最终呢？又回到了原点。 没有解答的各位。那这些信的人呢？조금 복음은 약한데요. 那虽然福音是弱一点。그래요？답이 깨끗해。但是他的答案却是清晰的。왜죠？为什么呢？하나님 중심。因为是以神为中心。不得定的。祝福各位。사단은뭘 못하게 해요？现在撒旦不让你做什么呢？예배 실패요。让你在礼拜当中失败。교회가그래。那你去教会。열심히말씀들어。认真的听话语吧。그뭐만 하지 마？不要做什么呢？피를 뿌리지 마。 不要有喜。基督为中心的하지마。那不要以基督为中心来做。你想怎么信就怎么信嘛。두번째。第二个。절대믿음으로살지마。那绝对不要靠着信心而活。하나님의말씀을하지마。不要靠着神的话语而活。세상말만해。要只说世上的话。세상지식을해。拿着世上的知识来做。그게너의삶을삶이돼。你要成为这样的一个生活。계속信는걸다니엘알았어。那一直种下这些东西呢，但以理发现是什么？세번째입니다。第三个。육절칠절。뭘 하죠？ 说什么呢？你这么话不靠谱。把他们的名字给改了。我连丹尼尔的名字叫丹尼尔。丹尼尔的什么叫？丹尼尔的名字。是什么意思呢？审判官呀。那神是审判者，是这样的意思。그말은뭐죠？하나님이주인이야。是，也就是说，神是他的主。그분이모든계획이있는거야。有神他的计划。그분이다스리는거야。是那位来掌管他的。그분이모든걸여시는거야。那神掌管了一切。그분재판관이야。 神是审判者。그분은 모든 길이 다 알고 있는 분이야. 神是知道一切的上帝位。그분은 내게 그 질문에게 주실 거야. 那神一定会将这些赐予我。
그게 다니엘입니다. 这是丹尼尔名字的含义啊. 근데 이름이 딱 바뀌어요. 那现在他的名字改了. 어떻게 바뀌어요? 改成什么呢? 벨드사다로 바뀌어. 这是说伯提撒什这么起的. 왜 벨은 벨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나라의 이방신의 왕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아,他给他起的这个伯提撒什的名字是外邦神的名字. 그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이요. 也就是说是赞美他们国家的这个名字. 하나님의 사람이. 是属神的人. 신분과 모든 걸 빼앗기고. 那身份和一切被夺走. 우상을 섬긴 이름을 바뀌는 거. 那变成了拜偶像的名字. 그건 뭐죠? 是什么意思? 날 다 잊어버린 거지. 也就是说把自己给忘记了. 다니엘이 이걸 한 거야. 但你发现了什么? 뭐 얘네들 봐라. 你看他们啊. 내게 예배 실패하게 만드네. 让我失败与礼拜. 나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네. 那把我所有的一切都败掉了. 나의 신분 건지 다 뺏어가네. 把我的身份和权柄都被夺走了. 那他看到了这一点. 그게 뭐예요? 흐름이란 말이야. 这就是流向，各位. 여기 주인이 어떻게 어떻습니까? 那各位周围是如何? 내가 만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我所遇见的人是如何的?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我现在生活在什么样的时代? 우리 주위 환경 어떠냐 말이야. 我周围的环境又是如何?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或许是不是这个教会当中讲的一样呢? 구원이 뭔지 모르겠어. 虽然来了教会了，但不知道什么是拯救. 교회는 가는데 그리스도의 뜻을 몰라. 去了教会，但是不知道基督的含义是什么.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어. 去了教会，但是没有见到神的能力. 교회는 가는데 去了教会. 임마누엘이 뭔지 몰라. 那不知道以马内利是. 체험이 없어. 没有体验在. 나도 체험 있고 남도 나인데 한 건 못 봐. 那我没有体验，而且别人也看不到. 부탁드린다. 주가왜? 임마누엘을 보여주셔야 돼요. 那各位让别人看到以马内利是什么. 보여주시네. 一定要让别人看到. 어려운 거 아니요. 这不是什么难事. 너무 쉬워요. 很容易的. 뭔지 아세요? 是什么呢? 내 입에서 믿음의 소리만 해. 那我口里呢，只要说信心的话语就可以了. 하나님 말씀을 내받았고. 在神的话语里都得力. 기도하다가. 那祷告的时候. 그 말씀이 내게 삶을 쳐가지고. 这话语呢，在我心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我特别的喜欢这个话语. 내가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在我生活的这个环境里. 환경 속에서. 在环境里面。 내 생각 말고. 不是我的想法. 내 지식 말고. 不是我的知识.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 在我得到的恩惠的话语. 그걸 진짜 나 지금 삶의 고백을 해보려니까. 那在我生活当中要做. 这个信心的告白，我们要借着他去做选择。 선택해보니까요. 我们要借着他去做选择。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神是如何去做的。 눈이 어떻게 하죠? 是我们怎么做的。 참조를 참조. 我们只是参考神的话语而已。 어그 좋은 말이지. 这话真的是好的。 그 감동 내 말 맞네. 真的很有感动。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 보지. 应该神是这么做的。 나하고는. 跟我呢? 상관이 没有相关。 어그 어떻게? 然后呢? 문제 오거나 사건 터지면? 有问题和事件的时候. 내 방법 따라 하지 그냥. 按照我的方法去做。 그러니까 이만일 못 보죠. 저는 见不到 이만일이다. 받으셔도 됩니다. 나 시간 거는 여기 시작되셔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단일 뜻을 정합니다. 엄은 단일이나 띵이 뭐죠? 일교도 칠제 흐름을 내가 바꿀 거야. 나류제가 칠제의 류상, 我要 改变它.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要 改变这个 류상. 바꿀 힘이 없어. 다시 没有 改变的 力量. 아니 애가 어디 바꾸니까 우리 아이들 怎么 改变这些呢? 기구를 다시 갖다 놓습니까 그럼? 把这个 器具都 拿回去吗? 오늘 학문을 다 바꿔버립니까? 把 学问都 改变吗? 어떻게 하는 거고? 如何去做? 나는 원래 다니엘 이름 갖다 가질 수가 없어. 那原先我叫丹尼利，但是这个名字又改变不了. 다니엘에서 다니엘 할 수 없잖아요. 那在这个情况下，不能叫自己是丹尼利. 법인데. 因为这是法律.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这时候神怎么做呢? 뜻을 정하니까요. 立志之后. 예배 실패한 그곳에. 在礼拜失败的地方. 은혜를 주시고요. 神赐给他恩典. 학문을 바꿔놨는데. 把这个学问改变. 다니엘 열 배의 지혜로. 那丹尼尔得到的是胜过十倍的知识. 이름을 바꿨는데요. 改变名字的时候. 왕 네 명이 쫓아다녀요. 四个王就跟着这个丹尼尔. 위에 세 가지 문제 있죠. 那上面有三个问题. 세 가지 답 얘기했잖아. 那刚才也说三个解答. 그게요. 하나하나 똑같이 답이 돼. 那一个一个全都是解答了. 이해가 되세요? 理解了吗, 各位? 너 갈릴리 학문만 배워야 된다. 那你只学加利利. 너 그 언어만 해. 你只要说这个言语. 했는데. 做这些的 사람보다 지혜가 10배가 더 많아. 那比他们学这些知识的人，他的知识胜过他们十倍. 누가요? 谁? 다니엘. 是 다니엘. 그뿐이 아니야. 那不止是. 이상을 봐. 那而且还看到异象. 꿈을 봐. 而且又看到. 그건 아무도 못해. 那这些呢，别人做不到. 누구만 해요? 做什么呢? 다니엘만 해. 只有丹尼才能做得到. 앞에서 세 가지 문제가 다 깨져버려. 那之前的三个问题呢，全部都碎掉了. 흐름이 다 깨져버려. 所有的流向都转变. 그 다니엘이 뭐요? 그 왕들 앞에서 뭔가 단단히 서고 그날 끌고 갑니다. 나 다니엘이 站立在 他们面前 带领 他们. 뭐라니까? 做什么的时候? 뜻을 정하니까. 나 他们立志的时候.
그런데요 천명을 찾아내잖아요. 세상은 바꿔버린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那不是我做的是神改变的. 누굴 통해서? 통과세라이. 누굴 통해서? 통과我们来. 그걸 보고 세계복음을. 我们把它称为是世界福音化. 어디 있는 어디서도 상관없어요. 不管在哪里都没有关系的. 무엇든지 상관없습니다. 不管做什么都没有关系. 원하시면 돼요? 做什么주의呢? 주의를 빨리 돌아보란 말이에요. 我们要赶快环顾我们的周围. 영적 세계를 보란 말이죠. 要看到我们的属灵的世界. 어떻게 지금 내 주위가 돌아가는지 빨리 눈부터 쳐야 돼요. 要看一下我们的周围是如何运转. 그거 보고 뜻을 정하면 돼요. 看到之后呢我们立志就可以了. 근데 어떻게 뜻을 정합니까? 我们应该怎么立志呢?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是这么做的. 아 나는 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다. 那我不要吃肉. 왕이 자꾸 왕이 그 먹는 그 음식을 내게 주는데. 把王吃的膳和酒给我了. 근데 그 고기는 전부 다 우상들인 고기란 말이야. 但这些肉呢，全都是献祭与偶像的。 왕이 먹는 음식은 최고의 음식이잖아. 那王吃的肉都是最高的饮食。 최고의 음식은 다 우상을 드리고 나온 음식들이야. 那最高的饮食都是献给偶像之后再拿过来的。 그렇죠. 对吧，各位？ 저번 가본 그 사과 배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그거? 你看那个寺庙里头的那个水果是特别大的。 얼마나 맛있게 생겼습니까? 那长得特别的好吃。 그죠? 对吧，各位？ 왜? 자기 성인씨한테 먼저 드려야 내가 보고 받으니까. 因为这些呢要献给自己所拜的神之后呢才能自己蒙福。 최고의 과일, 최고의 음식 갖다 주겠지. 所以将最高的饮食献给他们。 그 제자 드리고 바로 왕한테 준단 말이야. 那献祭之后呢拿给王吃的。 그 왕도 바로 얘네한테 준단 말이야. 那王呢又把它交给这些这几个孩子。 뜻을 정했어. 所以呢，丹尼就立志。 나는 그 안 먹어야 되겠다. 我不吃。 내가 할 수 있는. 我能做的就是这个。 내가 할 수 있는 그밖에 없어. 那我能做的只有这个。 할 수 있는 작은 일. 我能做的小小的事。 하나님을 섬기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어. 我要让他们看到我是如何侍奉神的。 내가 할 수 있는 거. 我能做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보여줘야 되겠는데. 我要让他们看到神与我同在。 내가 할 수 있는 그밖에 없잖아. 我能做的只有这个。 안 먹으면 되겠다. 不吃就可以了。 난 채식해야지. 那我要不吃。 이 얘기 뭐냐? 这话什么意思呢? 내가 난 예수님과 잘났어. 그걸 보여주겠다 그 뜻이 아니야. 那我信耶稣很了不起，不是让别人看到这一点啊。 그 말이 아니잖아. 那不是这个意思。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그 말이잖아. 这就是我要拿着我的信心而活。是这个意思。 지키고 싶어 이거. 我想守住我的信心。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我要拿着这个信心而活。 뜻만 정했어요 그냥. 只是立志而已。 근데 구절에 보니까요. 那九节当中。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神赐给他恩典，让他可以做到这一点。그러면서지혜가 들어와. 하나님 안에서 보시고. 要在属灵上看见。 안 보이면 기도하세요. 如果看不见要祷告。 이게 왜 그러죠? 이랬습니다. 为什么这样？ 하나님 내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我愿意正确的站起来。 내가 여기서 뜻을 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想要去加那种可以立志的力量吗？ 그리고 그 천명이라래. 我们把它称为是天命。 그 천명이. 这就是天命。 그게 시작. 这是我们的开始。 부탁드립니다. 祝福各位。 오늘 삶 속에요. 在各位的人生里面， 함께하는 게 자꾸 나타나시는，一定要总是将能彰显出来神与你各位的同在。这就是属性，这就是属性。这才是正。말만하지말고，不是总是靠嘴说啊。제가그책보면서그랬어요。我看这本书的时候，有些人말했었던게아니야。那这这帮人靠说是解决不了问题的。그렇죠。对吧，各位？不信자들이말한다고듣습니까？那不信者靠嘴说是不会说服他的。시대가가면갈수록부信자들이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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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왕들이 다니엘 말 듣고 예수 믿습니까? 나왕听了丹尼的话之后能信耶稣吗？아니죠，丹尼尔보여줬잖아。丹尼尔是让他们看到了的。 如果在那里，你可以明白？那你不讲你撒谎，是啊。那我现在做了很可怕的梦。你一定可供，你一个也不，那都说明白。那你要给我解释这个梦。那供你一个就你得要，我就不管你。那我把这个梦告诉你，要解梦。可말고，不是。내가무슨꿈까지그것도알아맞혀。那你要先猜出来我到底做了什么样的梦。그리고설명을해봐。然后给我解梦吧。그게그성경이나오네。那这圣经当中这么记录的。다니엘3장。丹尼尔3章。그럼다니엘가요。然后丹尼尔去了。 说王，你一个梦不就是这样的吗？那他吓了一跳。
왕이 꿈속에 이런 이런 꿈을 꿨잖아. 나 왕 꿈当中是这样讲. 큰 신상을 보셨죠. 你是不是看到了一个大的神像? 그 돌이 날아왔잖아요. 나 有一个石头飞. 박살냈죠. 把它全打碎了. 그 뭔지 아니까. 你知道什么意思吗? 그렇게 보여줬단 말이야. 아, 是这样跟他解梦的. 이거 되시겠습니까? 各位能理解吗? 보여주세요. 一定要让他们看到. 어떻게 보여줘요? 怎么让他看到? 뜻을 정하시면서 인도받으시죠. 那各位希望各位能够立志蒙神的带领。 뜻을 정하셔요. 一定要立志. 작은 것부터. 从小的开始. 할 수 있는 것부터. 从能做的开始. 천명수로 들어가서 길을 예수 세우죠. 奉主的名祝愿各位能够进入到天命当中. 我们祈祷告，让我们真心感谢你。我们向你今天把我们护照我向带领一样。让我们将今天千명을찾아낼수있도록도와주시옵소서。让我们看到自己的环境。让我们看到自己的现场。所以说，말씀 가지고 우리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让我们在其中借着话语开启我们的灵眼。다니엘과 같이 바로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我们愿意像丹尼一样开启正确的眼。 작은 일부터 도와주시옵소서。让每个人在小小的事情之上能够立志吗？그때주님께서저를인도하실줄믿습니다。我们相信这个时候神必定会带领我们。그때성령역사하실줄믿습니다。这个时候我们相信圣灵一定会做工。그때권능을체험해될줄믿습니다。我们相信这时候必体验全能。최고의영광을받아주시옵소서。求你归纳最高的荣耀。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기도드립니다。奉耶稣基督的名祷告。 다시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상 259절 찬매 다 준비하고도 요구 기초. 帮助我们，让我们成为享受以马内利的人。耶稣基督的祷告。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나 역시 나의 자매. 이수정 자매? 김수정. 권사? 우리 이수정 자매님 한국 우리 저 대관학교에서 계시다가 지금 한 6개월 동안 인턴십으로 大邱哈马教会的信徒到香港有六个月的实习期间。 먼저 하시도. 예수님, 站起来。 非常感谢感谢你，非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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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感谢
하나님의 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는 견뎌내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분양식품 회사라고 투자 중입니다. 등보험이 청년보 수사에 활동하고 有一个视频还是中高等的英雄会的视频，看一下。목사님, 목사님.